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루비 다육입니다. 오늘은 또 루비 다육에서 이쁜 화분들을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 입고된 화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루비 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주문을 하실 때는 영상 게시 날짜랑 주문번호를 문자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1번부터 볼게요. 네, 이 아이가 1번인데요. 수 화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가성비 짱 좋은 화분입니다. 네, 너무너무 쓸모도 많고 가격도 착하고, 네, 아주 이런 화분들 많이 필요하죠. 이 손가락 화분, 네, 아주 많이 필요하죠. 네, 이런 화분이 새로 입고가 됐습니다. 아주 가격이 너무너무 착한 가격에 이렇게 5개 세트로 나왔는데요. 5개 세트 해가지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25,000원인데 거기서 또 세일을 해서 23,000원으로 드리고요. 네, 입구가 7.5가 나오고 높이는 12cm가 나옵니다. 네, 아주 가늘고 긴 소분이라서 아주 쓸모가 많고요. 미인 종류들 심어주기 좋습니다. 이 아이가 1번으로 나왔고요. 2번은 요 아이인데요. 네, 2번 아이도 수화분에서 나온 화분이죠. 네, 여기에 이렇게 수라고 써 있습니다. 수화분. 네, 수화분. 네, 네모난 사각진 화분이고요. 네, 정사각형이라서, 네, 이렇게 정도온이 아주 깔끔하게 똑 떨어지고요. 네, 자리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가격도 착하고요. 이 아이는 하나에 8,000원짜리고요. 5개 해서 4만원인데 오늘 38,000원으로 드립니다. 입구는 12cm, 높이는 9.5cm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아이가 2번으로, 네, 이렇게 색깔별로 있습니다. 네,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나왔네요. 색깔이 두 개씩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있고 아이가 2번으로 나온 거고요. 38,000원이고요. 또 수화분에서도 이런 화분이 들어왔습니다. 오, 이 화분도 진짜 많이 쓸모가 많죠. 네, 아주 사이즈도 좋고요. 가격은 또 엄청 착합니다. 가격 6,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큼직하고 좋은 아이가요. 6,000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가격 대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화분에, 네, 뭐 두 줄이도 심어도 되고, 네, 여기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도 되고, 네, 너무너무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수 화분이 그래요. 아주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6,000원짜리 5개 3만원인데요. 오늘 28,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풍성하게 5개를 28,000원에 품을 수 있습니다. 입구 13, 높이도 13.5,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아이가 3번으로 나온 거고요. 4번은 요아인데요. 네, 요아이 또 사각진 화분이죠. 네, 사각진 농분입니다. 요 농분에 또, 요런 화분에는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좋고요. 늘어지는 수염이 있는 그런 아이들 신기 좋습니다. 네, 저는 요런 화분에, 라울 금을 심어놨는데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4개 나왔습니다. 4개 세트로, 4개네요. 5개라고 썼는데. 4개 세트로 해서요. 네, 가격은 4만원입니다. 4개, 하나에 만원입니다. 만원인데, 네, 4개 세트로 4만원인데, 38,000원으로 드립니다. 이 아이는 5개 하셔도 됩니다. 5개 하시면 48,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입구는 11.5, 높이는 16,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4개 세트 38,000원에 드립니다. 4개 세트 38,000원이고요. 네, 11.5가 나오고 16cm가 나오는 농분입니다. 아주 쓸모가 많고요. 네, 여기에 수화분이라고, 네, 여기, 네, 이렇게 써 있죠. 수화화분이네요. 수화화분. 네, 수화화분입니다. 수화화분. 네, 여기는 수라고만 써 있던데 수화화분이라고 합니다. 네, 수라고만 써 있는데 이 아이는 수화라고 써 있네요. 수화화분 만원짜리고요. 4개 세트 38,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건이분. 네, 건이분도 또 새로 입고가 된 화분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기존에 있던 화분이고요. 건이라고 지긴 있죠. 네, 여기 큼직한 사이즈라서 창 심어도 됩니다. 이렇게 둥그럽고 큼직해서, 네, 이런 화분에는 창도 되고, 군생도 되고, 네, 너무 좋습니다. 가볍기도 하고요. 네, 큼직하고 가성비 짱입니다. 가격은 13,000원이고요. 4개 세트에서 52,000원인데 5만원으로 드립니다. 큼직한 사이즈의 건이분 4개 해서 5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가 5번이고요. 6번은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또 홍조분이죠. 홍조분 사이즈 큼직한 홍조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6번으로 해서 한 개는 27,000원이고요. 두 개 세트로 해서 54,000원인데 52,000원으로 드립니다. 52,000원. 두 개 세트로 52,000원. 한 개만 구매하셔도 됩니다. 27,000원입니다. 한 개는. 네. 홍조분이고요. 입구는 11.5, 높이도 11.5가 나옵니다. 여기가 6번이고 7번은 여기인데요. 네, 7번은 농분이죠. 이렇게 싹 농분입니다. 이렇게 싹. 예, 이렇게 농분인데 손가락 화분이죠. 이 아이는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좋습니다. 목대 있는 아이 14,000짜리고요. 한 개는 14,000짜리. 두 개 세트로 해서 28,000원에 드리고요. 28,000원. 예. 세일을 해서 25,000원으로 드립니다. 예. 입구가 9.5, 높이는 12cm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모래를 딱 이렇게 뿌려 놓은 듯한 이런 주법입니다. 초록색이랑 예, 청색이죠. 청색. 예, 초록색이랑 청색이랑 세트로 나왔습니다. 25,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7번이었고 8번은 요아인데요. 요아이도 건이분입니다. 건이분. 이렇게 동그란 원형분인데요. 복주머니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요런 색이 있고 이렇게 초록색이 있고 네,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개는 14,000원이고요. 13,000원이고요. 네 개 해서 52,000원인데 50,000원으로 드립니다. 입구는 13.5,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발굽다리는 동글동글한 이런 발이 이렇게 세 개가 달렸고요. 예, 사이즈가 큼직한 아주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예, 이 아이가 8번이었고 9번은 이 아이인데요. 이렇게 발굽다리가 이렇게 길게 있는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발굽다리가 아주 튼튼하게 돼 있죠. 예. 이렇게 싹 오목한 이런 화분이죠. 네, 창 심어주기 좋은 화분입니다. 네, 사이즈가 넉넉해서 창도 되고 대풍 군생도 되고 나홀 같은 거 심어도 되고 네, 이 아이 9번으로 해서 14,000짜리고요. 3개에서 42,000원인데 40,000원으로 드립니다. 입구 18cm 나오고 높이 14.5cm 나옵니다. 이 아이가 9번이고요. 10번은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또 초승달, 예, 초승달이 들어있는 그려져 있는 포사지가 붙어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사각진, 예, 둥근 사각진 화분 이렇게 하얀색이고요. 네, 하얀색이 화분에 다육이 심어주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네, 이 아이는 10번으로 해서 12,000짜리고요. 4개 해서 48,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4개 48,000원인데 46,000원으로 드리고요. 입구는 15cm, 높이는 12.5cm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10번이고요. 11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는 또 와인잔 모양입니다. 이렇게 와인잔 절구형 모양, 이렇게 절구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사각진, 둥근 사각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개당은 14,000원짜리고요. 3개에서 42,000원이고요. 네, 세일에서 40,000원으로 드립니다. 입구는 17cm, 높이는 13cm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11번으로 나왔고요. 색깔은 이렇게 흰색, 붉은색, 파란색이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11번이고요. 12번은 요쪽에 있습니다. 네, 12번 아이는 요 화분인데요. 건이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이렇게 배수구멍 크게 있고요. 앞에 이렇게 코사지가 달려있고, 네, 이렇게 있는데요. 우와, 네, 너무너무. 예,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이 아이가 12,000원입니다. 이렇게 가볍기도 하고요. 네, 얄쌍하게 나왔어요. 네, 입구는 살짝 좁아졌고 밑에는 빵빵하고 예, 발굽다리는 이렇게 세 개가 달려있고요. 새로 나온 화분입니다. 앞에 이런 코사지가 이렇게 쪼르르 달려가지고 아주 멋스러움을 냈고요. 네, 이렇게 있는데요. 색깔은 초록색, 흰색, 이렇게 청색,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예, 한 개당은 개당은 12,000, 4개에서 48,000원인데 46,000원으로 드립니다. 입구는 10.5,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1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애운분에서 나온 화분이고요. 네, 이렇게 생긴 애운분, 사각진 화분이고요. 네, 3개에서 45,000원인데 오늘 42,000원으로 드립니다. 입구는 8.5, 높이는 10.8입니다. 10.8. 네, 이렇게 나온 화분 13번으로 해서 42,000원에 드립니다. 14번은 요꿈 공방 화분이고요. 네, 이렇게 생긴 사각진 화분인데 앞에 코사지가 이렇게 멋스럽게 붙어 있고요. 네, 이렇게 정사각형의 화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가볍기도 하고요. 발굽다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꿈이라는 직인이 있고요. 네, 하늘색, 핑크색, 노란색 이렇게 3개 세트로 해가지고
6만원인데 5만원으로 찍습니다. 6만원인데 5만원. 그리고 10.5가 나오고 10cm가 나옵니다. 요 아이가 14번으로 해서 3개에 5만원에 드립니다. 15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또 서인경 화분에서 나온 화분이죠. 이렇게 요런 화분이고요. 발 굽다리는 아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체형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화분인데요. 복주머니 스타일입니다. 예, 서인경 분에서 나온 화분. 개당은 18,000원이고요. 두 개 36,000원인데 33,000원에 있습니다. 와이는 12cm가 나오고 높이는 11cm 나옵니다. 입구는 12cm, 높이는 11cm.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15번이었고, 16번은 이 아이인데요. 빛 공방입니다. 이 빛 공방. 이 화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빛 공방에서 나온 화분. 이 아이는 가볍기도 하고요. 네, 아주 공방 그 느낌이 살짝 나죠. 네, 요런 화분입니다. 아주 거칠면서 예, 흙이 예, 모래흙인 것 같아요. 예, 통풍은 진짜 잘 될 것 같습니다. 한 개는 16,000원이고요. 두 개는 32,000원인데 3만원에 드리고요. 입구는 10cm, 높이는 11cm 나왔습니다. 네, 요런 화분. 누디아 공방하고 화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큼직하고요. 예,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아주 큼직하죠. 예, 두 개 3만원에 나왔고요. 16번이었고요. 네, 17번은 마리분. 예, 마리분입니다. 마리분. 요런 화분이고요. 네, 요런 화분입니다. 네, 요 아이는 두 개 세트에서 7만원에 나왔습니다. 두 개, 한 개는 38,000원짜리인데요. 두 개 세트 7만원으로 드립니다. 입구는 9.5, 높이는 11.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화려한 화분이죠. 마리분이라서 아주 배수 구멍은 아주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와, 엄청 크죠. 네,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이 아이가 17번이고요. 18번은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희화분에서 나온 화분이죠. 네, 앞에는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꽃장식이 화려합니다. 예, 네, 이렇게. 우와, 엄청 화려하죠. 희화분에서 나온 화분. 예,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넉넉한 사이즈고요. 여기에 희아라는 직인이 있고, 이렇게 색깔이 하늘색이랑 빨간색이랑 노란색 세트로 해서요. 여기가 원래 75,000원인데 오늘 7만원에 드립니다. 네, 입구는 11.5, 높이는 9.5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네, 개당은 25,000원인가 봅니다. 7만원에 3개 세트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번이었고 19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또 이렇게 인동분에서 나온 화분이죠. 인동분 화분은 진짜 쓰모가 많고요.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인기가 많아요. 주물럭 해가지고요. 이렇게 자연미가 있게 만든 화분이라서 네, 살짝 이렇게 좀 크기 차이도 살짝 나고요. 이렇게 또 모양새도 살짝씩 다르게 이렇게 나왔고요. 입구는 이렇게 사각진 둥근 사각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개당은 14,000원이고요. 4개에서 56,000원인데 5만원으로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입구가 11.5가 나오고 높이는 10cm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19번이고요. 20번은 토어분이고요. 네, 토어분. 네, 토어분은 이렇게 단지식으로 된 화분입니다. 네, 트레이드마크 달려있고 이렇게 된 화분인데 개당은 18,000원이고요. 두 개에서 36,000원인데 34,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입구는 7cm, 높이는 10cm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구가 7cm입니다. 여기 입구가 7cm, 여기 폭은 엄청 클 것 같아요. 입구는 좁아졌었죠. 네, 좁아져가지고 네, 전체 폭은 엄청 클 것 같습니다. 사이즈 재보진 않았지만 네, 34,000원으로 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21번인데요. 네, 이 아이는 산토방 분입니다. 산토방. 네, 가볍기도 하고 아주 깔끔하죠. 네, 이렇게 그림도 원색으로 되어 있고, 그림도 이쁘게 그려져 있고, 네, 또 이렇게 큐빅도 반짝반짝 달려 있고, 네, 너무 이쁘죠. 네, 이런 산토방 화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발굽다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배수구멍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은 24,000원이라고 합니다. 24,000원. 3개에서 72,000원인데 7만원에 드립니다. 10.5가 나오고 9.5가 나옵니다. 네, 이 아이가 21번이고요. 22번은 이 아이인데요. 희화분에서 나왔습니다. 희화분 화분. 아주 가볍고 아주 통풍은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유약에 전혀 안 발라진 이런 화분입니다. 아주 고급스럽고요. 네, 이렇게 꽃장식이 되어 있고 앞에 네, 이런 또 발이 동글동글한 발이 3개 달려 있고요.
네, 아주 가볍기도 하고 큼직하죠.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큼직합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또 있더라고요. 네, 이 아이는 2만짜리고요. 3개에서 5만원에 드립니다. 네, 아, 55,000원에 드립니다. 와, 죄송합니다. 55,000원에 드리고요. 입구는 12cm, 높이 12cm. 네, 3개에서 55,000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23번인데요. 23번 요런 화분이 또 입고가 됐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아주 깔끔하죠. 예, 싹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고요. 예, 깊이감도 있고 예, 모든 군생 같은 거 신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예, 큐빅도 삥 돌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큐빅이 달렸습니다. 한 개당은 15,000원이고요. 세 개에서 43,000원에 드립니다. 네, 한 개는 15,000원, 세 개에서 43,000원. 수공방이라고 합니다. 수공방. 저 아이는 수화공방이고, 이 아이는 수공방이라고 합니다. 입구는 10.5, 높이가 12cm 이렇게 나옵니다. 네, 수공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 세트에서 43,000원에 드립니다. 네, 24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또 수입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수입분인데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하나에 10,000원입니다. 예, 요런, 깊이감이 있는, 이런 깊이감이 있는 화분, 예, 롱한 화분인데 여기에는 뭐 두드리 같은 거 신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그림도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예,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입분이라고 합니다. 수입분인데, 예, 수입분 같지는 않고요. 예, 국산분처럼 되어 있네요. 예, 요런 아이인데, 예, 아이는 10,000원에 있고요. 두 개 20,000원인데 또 18,000원에 드립니다. 입구는 12cm, 높이는 18.5cm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앞에 장식이 꽃 장식이 조금 다르죠. 네, 이런 꽃이 있고 이런 꽃이 있습니다. 두 개 세트 18,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24번이었고 25번 아이는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엄청 큼직한 사이즈에 이런 창 심어주기 좋은 화분입니다. 예, 한 개는 2만원인데요. 세 개에서 6만원인데 56,000원에 드립니다. 네, 큼직한 사이즈죠. 이렇게 창 심어주기 좋은 화분입니다. 발 굽다리는 이렇게 와인자 모양입니다. 네, 이 아이는 20cm가 나오고 높이는 14cm가 나옵니다. 네, 세 개 56,000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가 또 26번인데요. 요 소라분입니다. 소라분. 홍조분에서 나온 화분. 예, 홍조 화분이라고 여기 뒤에 직인이 있습니다. 여기 홍조라고 돼 있죠. 예, 요 소라분이고요. 이렇게 생긴 보라색 화분인데 앞에 장식이 아주 화려합니다. 예, 요런 화분이랑 요 색깔이 좀 다르죠. 요 아이는 하늘색 화분 앞에 장식 화려합니다. 예,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나왔는데요. 아, 개당으로 나왔네요. 개당으로 한 개당은 45,000원인데 오늘 43,000원에 드리고요. 네, 입구가 16, 요 외경이 16이고요. 내경은 13입니다. 네, 높이가 18이고요. 네, 이렇게 된 화분인데요. 26번. 네, 26번으로 해서 43,000원에 개당 43,000원에 나왔습니다. 26번이었고요. 네, 27번은 요아인데요. 27번은 또 요런 화분입니다. 아라분. 네, 아라분에 리본 장식이 되어 있는 아라분인데 한 개는 36,000원, 두 개는 7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요아이는 20.5, 14.5 이렇게 나왔습니다. 20.5, 14.5 이렇게 나온 화분. 네, 한 개는 36,000원 아라분의 공방이고요. 네, 누디아 공방 화분하고 비슷하죠. 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라서 여기는 철화 같은 거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는 이런 리본 장식이 돼 있고요. 이게 7만원입니다. 또 홍조분에서 나온 소라 화분이죠. 소라분. 네, 소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소라인가요? 이게 뭔가요? 이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엄청 멋있죠. 멋있는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화분이고, 네, 밑에 있는 소라랑 위에 있는 소라가 이렇게 포개진 것 같아요. 네, 이런 화분입니다. 네, 특이하죠. 농분입니다. 농분. 여기에는 뭐 흘러 넘치는 애들 심어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한 개당은 9만원인가 봅니다. 한 개당 9만원인데 75,000원에 주고요. 입구가 20, 높이는 입구가 여기서 여기는 20cm, 여기 폭이 17cm, 높이는 28.5cm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사이즈가 높이감 있는 화분이죠. 특이합니다. 특이해. 아주 특이한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가 28번으로 이 소라분, 이 아이가 28번입니다.
28번이고요. 아유, 번호가. 네, 이렇게 28번이고, 여기가 29번. 네, 이 아이는 29번입니다. 이 아이가 29번인데, 건이분입니다. 건이분. 건이분에서 나온 농분. 이렇게 앞에가 장식이, 꽃장식이 너무너무 이쁘죠? 네, 이런 화분이고요. 오. 네, 노란색 꽃을 이렇게 많이 장식을 했고요. 여기는 보라색 꽃입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보라색 꽃이 이렇게 대문 위에 걸쳐진 것 같죠? 네, 이런 농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개당으로 나왔고요. 한 개는 45,000원, 두 개는 9만원이고 한 개만 개당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42,000원에 드립니다. 한 개는 42,000원. 12.5가 나오고 높이가 20.5가 나옵니다. 네, 개당으로 45,000원인데 42,000원에 드립니다. 네, 선택을 꽃 선택을 해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라색 꽃, 노란색 꽃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